제대는데 여긴 이게 필수네. 강강은 이거. 아, 이 개차비가 이렇게 돼 있구나. 아니 근데 이거는 요즘 못 본 건데. 요즘 나온 건가 봐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원래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쫓아는 집게발로 뜯으면 이게 흔들린다고 앞에가 이렇게 딱 그때 흔들릴 때 딱 하면 그냥 잡히는 거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잠깐만. 다시 한 번. 어떻게? 아, 걔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 그치, 먹다가 딱 당기면 아, 잠기구나. 꼼짝마요. 아, 꼼짝마요. 기가 막히네.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런 날 인터넷으로 먹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조사님은 개낚시만 다니세요? 아니, 장어도 해요. 장어 낚시도 하시는데? 장어는 이제 잘 안 잡히니까. 아, 지금 이제 철이 아니니까? 8월 말까지 하다가. 예. 저도 이제, 장어도 올해 이름을 잡았어요. 우와! 아니, 이게 언제쯤 잡으실까요? 여름철에 잡은 거지, 여름철에. 아니, 이거 한 통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한 1박 2일 하셨나? 아, 이거요? 장마 때 잡은 거, 장마 때. 장마 때? 포인트 어디서? 그 서강대교 위에 거기 있죠? 예. 네. 거기. 우와, 아니, 큰 것도 굉장히 많네. 한번 이제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우와, 아니, 그 정도 급이면 한 400, 500은 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는 장어 치육에 들어가지도 않고 큰 거는. 이건 이 정도 내가 크다 그러지. 이게 여기 물병 우와! 아니에요. 아이시스 물병의 물병 크기. 이것도. 와. 아 이거는 거의 킬로 넘네. 이거 2킬로. 2킬로짜리? 네. 아 이거 어디서 하셨어요? 저기 서강대교 있는데. 서강대교? 네. 이거는 물이나 커잖아. 와 진짜 크다. 물병 두께하고. 물병 두께하고 거의 같네. 길이도 물이나 커요. 와 이거는 뭐. 물병이 대단하네. 물병이 얼마나잖아요. 몇 배 크기가. 이야 이게 와 2kg 진짜 2kg 나오네. 2kg 물병이 얼마나잖아요. 네 그렇죠. 와 그러면은 5배 정도 되지. 잠깐만, 굵기가 거의 이 정도 굵기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어우. 아니 이거 어떻게 올리셨대? 올리실 때 아주 고생 좀 하셨겠네. 아니 그냥 힘 좀 뺐죠. 처음에 저기 걸렸는지 잉어가. 예. 잉어 걸렸는지 이게 적당하더라고. 이야. 아니 미끼는 뭐 쓰셨어요? 이게 저기요. 청지렁이. 청지렁이 미끼? 이야. 정은 우리 뭐 하다가 5월, 6월, 7월, 8월까지 하다 파는 말이나 그만두고 9월달부터 이거 하잖아요. 참개낚시. 9월달부터 이제 이렇게 개낚시로 참개낚시로. 네, 90. 그럼 참개 잡으시면은 뭐 어떻게? 집에도 조금만 친구도 조금만 안 한 이유도 있고. 친구들하고 또 누나도 먹고. 해서 드시는구나. 어 여기 그거 먹어요? 그거 먹어요? 네? 그거 먹어요? 그 나오는 거? 먹지요, 안 먹어요? 한강이 물이 웬만한 저수지나 댐보다 훨씬 낫죠. 이게 훨씬 나아요. 오르는 다나무는 그냥 한강에 옛날에 뭐 오전 그냥 나왔는데 그 지금 정화철이 되어 나왔는데 한강한 것도 덥겠대. 거기는 축사들이 있잖아. 축사 그쪽 원래 축사가 제일 오염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전곡 연천 그쪽 축사가 많으니까 그때 한강 그 줄기로 다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위에는 뭐 팔당 상소구역이나 여기 뭐 지정원한 데가 어딨어요. 위에 위에서 팔당에서 깨끗한 물 내려오고. 그러니까 거기 위에 워커힙 있는 데서 여기 뭐 축사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여기 다 그 저기 오수 처리. 그렇죠. 해서 나오니까. 사람들은 몰라니까 그냥 한강에 뭐 지저분한 줄 알고. 한강에서도 좀 TV에서 보니까 장어가 많이 잡힌다 그러던데. 네? 장어가? 네 많이 잡혀요. 장어는 뭐 그냥 먹어도 뭐. 네? 장어에 한번 먹어도 상관없으면 뭐 장어요. 여기서 1kg 저기 하면은 장어꾼들이 낚시꾼들이 한 15만원 선에 팔아요. 1kg에 1kg면 한 몇 마리 되는 거예요? 크기 좋아서 몇 마리요? 사람도 큰 사람 있으면 작은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거지. 아, 2kg짜리 잡으신 거 아까. 아, 한 마리에 2kg짜리? 네, 한번 보여줘. 이게 2kg짜리 병이 아이시스 20만 원 한다는 얘기네? 굵기가 20만 원에 안 팔죠. 누가 팔아요? 2kg짜리 20만 원에 안 팔죠. 시가 그건 100만 원도 넘어요. 안 팔죠. 그거는 거기서 어떻게 뭐 누가 이렇게 사가는 사람이 와요?
아니, 그냥 블로그에다 올려. 아, 블로그 올리면은 7, 80만 원에 막 뭐 판매하시는 분들 많아요. 100만 원도 안 판다니까. 여보세요? 아니, 전화해도 왜 이렇게 난 또 돌아가셨는지 알았어. 여기 이 조사님은. 퇴직해가지고. 예. 심심한데, 이럴 때나 이거 할 수 있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난 그.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허용구역. 네? 허용구역. 아, 여기 허용구역이? 예. 낚시 허용구역에서는. 네. 보니까, 이렇게, 장어가 한 3월, 4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아니, 내가 전에, 나 저기, 저 등청할 때 저쪽에 일산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그럼 저쪽에 그, 저 어디야, 그 저기, 성산동에 깨끗한 다리 거기 밑에 보니까 숭어를 잡더라고. 근데 그걸 봤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글쎄, 숭어가 나오는 거로. 숭어는 잘 모르겠는데. 장어가 이만해, 굵기가. 장어 보세요, 이거. 엄청 아니에요. 예. 이만하잖아. 길이가 이거 한 네 배 반. 이게 이목병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응. 어마어마하네. 이게 아니 뭐 음식점에서 파는 거는 뭐 택도 없네. 길이를 봐요. 이 앞대가리 가서부터 재면 한 다섯 배 정도 돼. 이렇게 길이가 이목병. 예, 예. 그죠? 앞에가 지금 반 명 잡아 먹잖아요. 여기. 그럼 이거 얼마 빠졌어요? 안 빠졌죠. 그럼요. 아, 우리 부모님 믿었어요. 그럼 이거 아무나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아무나 와서 이렇게? 여기요? 네. 여기 허가구역이고 금지구역, 저 위에는 금지구역인데. 아, 여기 허가구역이고요? 네. 그 이분도 퇴직하시고 지금. 아, 저도 할 일이 없어, 그냥. 네? 할 일이 없어. 그 낚시도 모르고. 낚시 모르는 거 나와서 배우면 안 되지. 난 낚시도 몰랐는데. 근데 그, 저, 뭐야, 그 낚시 방송. 네. F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경환이 나오는 거. 네, 그런 거 내가 좀 갖고 있고, 뭐 어떻게, 뭐 지겨우면 그거 좀 봐요. 네. 뭐 200몇 번인가 그래, 네. 그게. 영경환이. 네, 그거 좀 보고 막 그러는데, 그것밖에 난 몰라. 아니면 저 딸 때부터 잘한 사람 누가 있어요, 와서. 저거 하나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좋겠는데? 그렇죠. 네? 네. 제대로 하시려면 정신 좀 싸우고 제대로 물 좀 싸우고 네. 마음은 제대로 하시려면은 제대로 뭐 한 것도 없고요. 아니 좀 괜찮은 낚시 때 세 대 정도는 사야 돼요. 저거 지금 저거 오신 거예요? 네, 저도. 네. 아, 그거 하시는 걸? 네.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장어 잡으려면은 한 대 한 가서 봐. 장어를 아니 뭐 장어 잡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와서 취미 생활? 네, 그냥 뭐 이게 무슨 그러면은 한 90만 원 드려야 되겠네. 얼마 안 드네? 우리라고 로드 싸구려. 네. 청계천 팔가 가면은 한 조에 한 3만 원 정도 보면 사잖아요. 중고 이런. 중고 나오고 싼 거 많아요. 중고는 막 5천 원짜리 뭐 이런 거 뭐 5천 원이 나는 거. 대 대하고 닐 뭐 한 5천 원. 좋은 거나 보고 내가 뭐 잘 모르고. 근데 저 내가 참 뭐 큰 거 잡은 뭐 풀어줄 거고. 여기서 뭐 웬만한 거 나오면 낚싯대도 질이 있으니까 카본대 같은 거는 안 풀어져요. 네. 질이 여러 가지 안 풀어지더라고요. 뭐 네. 있더라고. 거기서 막 설명하더라고. 네. 그럼 뭐야 그 뭐야 그 그놈 그 방송하는 거 보니까 뭐더라. 아우 그 뭐야 그놈은 해외 나가서 뭐야 좀 이만한 아 저기 이만한 거만 잡았는데 아이고 샤크 뭐. 샤크가 네. 뭐 그런 네. 거지. 샤크 배낚시 가는 거. 야 그거는 뭐 전문가들 네. 그냥 취미생활로 하면은 한데 뭐 한 50만 원 잡아야 되겠네. 싸구려 사다가는 괜히 또 부러지고. 저번에 보니까 남들 잘 때 전천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어도 잡고, 홍어도 잡고, 남은들은 뭐 참깨도 잡고. 그렇게 하면 그런 한 대 갖고 이거 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아. 걸 해야지. 뭐 싸구려 뭐 2만 원, 3만 원에 하면은 하긴 예? 돈값을 하죠.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는 어느 이제 쪽, 어느 쪽? 양어대기 포인트 여기 저쪽에. 피자 치킨 이런 데 있잖아요. 아, 그쪽이? 떡밥 날씨 하는 거예요? 예. 네. 아니, 떡밥 말고요. 저기, 그냥 장어 낚시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시작한 지 지금 한 달 반? 아, 얼마 안 되셨구나. 예. 네. 저 그냥 붕어 때 예전에 쓰던 거 저걸로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비는 뭐 이제. 반은 묶을 줄도 모르고 거기서 TV에서는 뭐. 몇 줄 카본 뭐 쪽쪽 얘기했는데 잘 모르고 바늘은 쉬워요?
아, 나오면은 배우면 되죠. 아, 나오면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현장 나오면 여기 이제 전문 조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조금씩 이제 여쭤보면 오늘은 이제 개낚시. 그러니까 어디 포인트도 알아야 되고 수심도 네. 알아야 되고 어디가 돌밭이고 어디가 벌밭이고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까시 하나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훑어가지고 가시 전부 떠서 저 뭐야 실에다가 돌 매달고 그리고 삐삐선 있잖아요. 삐삐선이 네. 쉬면은 이게 잘게 안 돼. 네. 그러니까 한 열 마리 잡으면 한 일곱 여덟 마리는 뭐 놓치지. 뭐가 있어야 묵은 게 있어야지. 아, 바늘도 뭐, 없이 그냥 삐삐선. 아, 삐삐선이 바늘이요 말하자면. 아 그걸로다가. 그게 왜냐면 삐삐선이 탄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쉬잖아. 네. 그러면 잘 이게 안 돼. 아~ 이렇게 되더라도 다시 이렇게 온다고. 어, 그게 이제 전기선이거든. 삐삐 시커먼 시커먼 전기선인데 그 안에 좀 저 새 이거요 말하자면 전파 전기. 그걸 뜯어서 그걸 이제 바늘에다 해가지고 이제 실에다 해가지고 그거 우리 뒤에. 아 그럼 미끼는 뭘로 쓰죠? 미끼 또 지렁이. 지렁이 아무데나. 아이고 몇 년 전이요. 나 저 10대 때 이건 얘기니까. 몇 년 전이요? 몇 년? 60 몇입니까? 어떻게 뭐야? 지금 60 넘으셨어요? 그럼 난 어떻게 죽겠다니까? 아직 60 안 넘으신 것 같은데. 아니, 나 55년생이요. 55세요? 네. 50년 됐죠. 내가 지금 57인데. 57이세요? 네. 아니, 저나 52, 지금 50이나. 이야. 아니 근데 진짜 젊어 보이시네. 동안이신가? 아 무슨 동안은 아니 낚시 좋아하셔서 이렇게 야외 나와서 건강이 좋으신가? 아유 타서 그러지. 저거는 62년생으로 돼 있어. 내가 62년생으로 돼 있구나. 내가 61년인데 61년생 네, 원래 61년인데 예, 저기. 61년생이면 지금 55 넘었네. 57이지 57이시네 내년이면 이제 그렇죠. 이야 젊어 보여요? 아 근데 얼굴 완전 아 저는 모자 이렇게 쓰고 있으면 식사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 뭐 여기 또 아는 사람들 이제 우리 동호 여기 한강에다 하다 보면은 네. 이 사람이 친분 관계가 있어서 네. 뭐 막걸리도 사오고 아, 뭐 네. 그래, 땅도 그래? 갖고 오고 뭐 밥도 사오고 뭐 여기 술집에서 또 아, 모이면 얼마씩 만 원씩 내갖고 탕수육이나 소주도 먹고 아 이렇게 앉아서 시간 좀 딱 좀 그 재미죠. 아 이거 아줌마 참 그 재미요. 어 그렇구나. 아. 전화번호는 뭐 좀 있으시죠? 예? 전화번호는 예. 아, 난 지금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요? 예. 네. 자전거 타고 나온 것만 야 개입질이 한번 와야 되는데